들어오겠습니다. 준비됐죠? 그들이 그 질문에 대답하나요? 할 차례고요.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그렇죠. 누가다부터 하니까 누가 그들이 뭐 한다? 대답한다부터 만들죠. 그들이 대답한다를 만들 거고요. 그들이 대답한다라는 말은 비동사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하다신가요? 하다시죠. 그렇다면 두인가요? 더즈인가요? 두죠. 데이가 하는 행동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만들 준비 누가다 만들 준비 다 됐으니까 그들이 대답한다. 그래서 they answer. 누가 다 만들었죠. they answer. 그러면 첫 단계 그들이 대답하니? Do they answer? answer 속에 들어있던 do를 꺼내서 do they answer? 그러면 문장 전체 만들기 그들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합니까? 그렇지. 자, 얘는 Q는 혼자 다니는 일이 없어. Q는 항상 U를 같이 다니고 이 둘이 합쳐서 Q가 됩니다. Q. E는 E, 에, 어라는 소리 갖고 있어. 세 가지 소리. 여기서는 에가 됐어요. 몇 가지 소리가? 쾌스 됐네요. 쾌스. 그 다음에 TIO에는 천 또는 션. TIO에는 티온이 아니고요. 천이나 션 이런 소리네요. 그래서 다 합쳐서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이 뭐다? 해. 규현아, 나한테 톡으로 보내줘. 몇 돈지? 몇 돈지 나한테. Today, question? 뭐라고요? 됐습니까?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대답하는 사람이 귀찮아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뭐고 뭐로 바꿔 쓸수 있습니까? The question을 안만 길어봤자 자 그러니까 지금 방금 뭐라고 했냐 그 the question의 뜻이 그 질문이죠 그 질문 그러면 그 질문이란 말을 대답하는 사람은 굳이 할 필요 없이 오케이 그것 뭐 예를 들어서 대답을 하면 예 그들은 그것에 대답합니다 그것을 대답해 줍니다 그 질문이란 말 대신에 그것이란 말을 써도 상관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 question이 있을 자리에 대신 it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no 그다음 뭐 They don't know. 그렇죠. No, they don't. 아이고, answer를 계속 이상했습니다. Answer it 하면 되겠죠. 뭐라고요? 그렇죠. No, they don't answer it. answer가 하다시기 때문에 안 한다 하려니까 이 속에 들어있는 do를 꺼내서 do not을 don't를 만들어서 쓰고 있죠. No, they don't answer it. 오케이. 그래서 다음. 너는 너의 주머니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니? 뭐부터 만듭니까? 자, 너는 가지고 있다 라는 말부터 먼저 만들죠. 그러면 너는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은 비동사입니까? 하다십니까? 그러면 do입니까? does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너는 가지고 있다? have가 가지고 있다라는 하나씩 줘. you have. 그래서 누가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단계, 너는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문장 완성. 그렇죠. 뭐라고요? 그렇죠. What? 무엇을? Do you have? 넌 가지고 있니? In your pocket.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뭐, 물론 your pocket을 할수 있어. it으로. 근데 그렇게는 안 합니다. in it. 그 안에. 이런 뜻인데. 안 하고요.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I have much money in my pocket. I have much money in my pocket. 그럼 much money의 뜻은 뭐고? 오케이, 머치의 뜻도 있을 테니까 머치가 이런 뜻이죠. 머니는 이런 뜻이고요. 오케이, 그러면 머치 머니는 많은 돈이란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많은 돈? 어울립니까? 둘이 쌍을 이룹니까? 무엇 많은 돈?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많은 돈. 이거 이름씨죠, 이름씨. 오케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머치 머니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머치 머니란 대답을 듣고 있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오케이. 머치 머니는 대답으로 나오는 건데 묻는 말에 머치 머니가 나오면 되겠어요? 머치 머니는 뭐가 되면서 없어졌습니다. 묻는 말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머치 머니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이게 머치 머니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네.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What do you have in your pocket? 이라고 묻죠. What? 이게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대답할 때 뭐야? 질문할 때는 없어져야지. What? 하고 얘는 you로 바뀌니까 이 속에 들어있던 to가 앞으로 와서 do you have 만들고 무엇을 do you have 너 갖고 있니? In your pocket. 네 주머니 안에. 오케이. 이제 선생님이 뭘 가르치고 싶은지 알 때도 됐는데 너는 왜 웃는 중이니? 뭐부터 만들어요? 너는 웃는 중이다부터 만들죠. 근데 너는 웃는 중이다가 누가다 이고요. 얘는 비동사예요, 하다시예요. 비동사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웃다를 웃는 중, 웃다라는 말에 뭐를 붙여가지고 웃는 중으로 바꿨어요. 어떤 시 됐으니까 다시 어떻다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너는 웃는 중이다라는 표현부터 해보겠습니다. 누가다? 너는 웃는 중이다. You are. 래핑. 초등학생이면 래프라는 단어는 알아야 돼요. 초등학교 초등 필수 단어야. 오케이. 그래서 래프가 웃던데 웃는 중이어서 누가 다 어떤을 어떻다 만들었대요. 너는 웃는 중이다. You are laughing. 그러면 첫 단계 너는 웃는 중이니? Are you laughing? 문장 완성. 그렇죠. Why are you laughing? Why are you laughing? 오케이, 그랬더니 그 웹툰이 웃기기 때문에 because 이건 어차피 영어를 우리말로 그냥 가지고 온 거잖아. Because the webtoon webtoon이 웃고 있습니까? webtoon이 하하하하 웃습니까? Because the okay. 연습을 더 하고 와야 될것 같은데. 시간은 없지만. 지금 몇 문장 한 거야? 22. 21을 못 했잖아. 그러면, 17, 18, 19, 20. 네 문장 했어. 지금. 응? 21, 22는 완성을 못 했으니까. 지금 여기 네 문장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야. 이거 언제부터 연습했어? 언제부터 연습했어요? 선생님이 연습할 시간을 얼마나 줘요? 연습할 시간이 없니, 소희야? 좀 이따가 선생님이 수업 마치고 다시 하거나, 아니면 내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 너무 적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일단은 20번까지 한 걸로 해볼게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따 보겠습니다.